이렇게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공식적으로 일본 팬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년을 맞이해서 새해 초부터 일본 팬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이번 정규 앨범이죠. Rainism이라는 앨범이 일본에서 또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께 직접 무대와 이런 쇼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이번 Rainism이라는 앨범은 말 그대로 무엇 무엇이라는 리듬에 의하여 파생되는 그래서 Rain으로부터 저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신드롬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앨범은 완벽히 하나서부터 열까지 제가 직접 앨범을 만들고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Rainism이라는 타이틀을 붙였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르를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빕입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너무나 반갑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나상 비데스. 아케마시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네, 녹음하면서 일본어로 불렀을 때 조금 더 애절한 감이 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전하려고 하는 그 가사의 내용이 확실하게 같이 서 있어서 그 자체가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솔한 얘기니까 아마 듣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팬미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쇼나 그 하나의 재밌는 뭐라 그럴까 하나의 그냥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공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올해 계획은 좀 있으면 제가 또 콘서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3월, 4월 정도에 콘서트를 할 것 같고 그 닌자 어쌔신이라는 영화가 이번 연도에 개봉을 해요. 예, 드라마도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네 엠넷 시청자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더욱더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